서남간 쪽에서 서쪽이에요. 그러면 어느 쪽이라면 이나 이런 서해 바다 쪽으로 21년도 시축년에는 투자하면 길이 많이 생길 거예요. 어떤 부분에서 좀 개발이 된다든가 생각지도 않은 투자가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이는 장소가 될 거예요. 그렇죠?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거예요. 네네.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뭐 돈을 많이 벌면은 땅 쪽으로 문을 놓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잖아요. 이 부동산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할 때 21년도 선생님 보셨을 때 이쪽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곳이 있나요? 그렇죠. 서남간 쪽에서 서쪽이에요. 그러면 어느 쪽이라면 화성이나 당진 서산 이런 서해 바다 쪽으로 21년도 시축년에는 투자하면 길이 많이 생길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동해 바다보다는 고부로 서해 바다 쪽으로는 많이 투자가 가능성이 있고요. 거기서 또 빛이 날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서 좀 개발이 된다든가 생각지도 않은 투자가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이는 장소가 될 거예요. 그렇죠? 점을 봤을 때 21년도에 좀 동쪽보다 서쪽의 기운이 좀 좋은 거예요. 지금? 예, 서쪽이 더 좋습니다.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향이 또 다른가요? 네, 다른 게 있죠. 다 달라요. 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얘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쪽 방향을 따라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해 지나가면 한 해가 지나가면 다른 해는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. 그게. 그러니까 개발적이 굉장히 많은 동쪽 방향도 발전이 되되 일소수만 좀 발전되지 않을까. 중앙은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세종 이쪽으로 밑에 쪽에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남쪽 서쪽 간에 방향이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.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자신에게 또 맞는 그 서쪽에서도 맞는 지역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런 것까지 좀 잘 알고 싶다 하면은 선생님한테 그러면 좀... 저한테 찾아봐야 돼. 좀 좀 더 완전히 자세히 알아봐야지. 그것도 돈을 한두 푼 거는 게 아니고. 그렇죠. 예,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신중하게 자세히 뜯어보고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별로 다. 뭐 방향이 틀리지만 그게 매년 방향이 좋은 건 아니에요. 한 해마다 또 틀리니까 아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좋겠나 할 때는 서쪽하고 남쪽 방향이다. 내년 시축년에는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. 서산 쪽 이런 쪽 당진 이런 계통에도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다고 할아버지가 그러네요. 사람마다 이게 땅의 기운이 좀 다른가요, 선생님? 그 털을 좀 보고 가야죠. 털을 그래도 봐야죠. 만약 이 땅을 산다, 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하고 터 대감하고 잘 맞으면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. 찾아와서 상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